16번 50mm 제곱 50스퀘어입니다. 네, 전력 케이블의 굵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50스퀘어 30 전력 케이블의 어느 지점에서 일선 지락 사고가 발생하여 머레이 루프법으로 측정한 결과 그림과 같은 상태에서 평형되었다고 한다. 측정점에서 사고 지점까지 거리를 계산하시오. 단 전력 케이블의 전장은 6km이다. 자, 우선 이 머레이 루프법으로 사고 지점을 찾아내는 그런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우선 브릿지 회로를 알아야 합니다. 브릿지 회로는 이제 회로를 이런 식으로 구성해 두고요. R1과 R4 곱한 값과 R3, R2가 곱한 값이 같으면 요 A, B 이 단자에는 전선을 연결해 놔도 전류는 흐르지 않습니다. 이것을 A, B의 전위차는 0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요 내용으로 이제 요거를 풀어보면 요 측정점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5mm라고 했죠. 그럼 R1이 105mm 되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5mm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R2가 25mm 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저항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거리로 구해줍니다. 그 이유는 저항 R은 고유 저항 곱하기 도체 면적분의 도체 길이로 나타내죠. 저항은 길이와 비례 관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저항 대신 길이로 넣어줘도 식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로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케이블의 전장은 6km라고 했죠. 길이를 L로 둘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요? 요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곱하기 2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죠. 여기서 여기 사고 지점까지의 길이를 X라고 두면 여기서부터 사고 지점까지의 길이는 요 L을 두개 곱한 거. 예, 요 X만큼 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R3는 EL-X가 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X로 뒀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R4는 X가 되는 겁니다. 이 브릿지식으로 정리를 하면 R1과 R4, 즉100 곱하기 X와 여기 R2부터 할까요? 20 곱하기 EL마이너스 X로 이렇게 식을 정리하면 여기에다가 전선을 연결해 놔도 전류는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런 상태를 우리는 평형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그림과 같은 상태에서 평형되었다고 했죠.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을 이어놔도 전류는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즉, 전압을 재도 전압은 0V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좀 전에 썼던 식과 똑같은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놨습니다. 요거 정리하면 100X는 얘랑 곱하면 40L, 마이너스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20X. 40L, 여기서 L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죠? 근데 문제에서 전장을 6km 줬습니다. 그러면 40 곱하기 6 마이너스 20x 얘를 정리하면 64 24 해서 240 마이너스 20x 요 20x를 이쪽으로 이렇게 넘겨볼까요? 마이너스 20x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플러스가 돼야죠. 그래서 100x에 더해줘서 120x는 이거 240이다. 우리가 구하는 게요 x잖아요, 그죠? 그래서 x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120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x는 120분의 240. 얘랑 이렇게 약분하면 2. 단위는 거리 단위인 킬로메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6번의 답은 요 X. 사고 지점까지의 요 거리 X는 2km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여기 참고에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휘스톤 브릿지 이렇게 그려놨으니까 요거 보고 본인이 스스로 한번 풀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7번 조건에 맞는 보호입니다. 요거 보호. 보호 도체의 최소 단면적을 KS 규격에 맞게 선정하시오. 자, 조건은 보호 장치 동작 시간이 0.5초. 예상 고장 전류가 25kA. 보호 도체는 동선으로 하고 보호 도체 절연 기타 부위의 재질 및 초기 온도와 최종 온도에 따라 정해지는 계수는 159다. 예, 조건에서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조건을 이용해서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을 구하라는 얘기죠. 즉, 보호도체 굵기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보호도체 굵기 구하는 공식은 한국전기설비 규정 142.3.2 보호도체 관련된 내용을 보면 여기 단면적, 보호도체 굵기가 되겠죠. 단면적은 보호도체 절연, 기타 부의 재질 및 초기 온도와 최종 온도에 따라 정해지는 계수, 이 계수 분해, 루트, 전류, 보호장치를 통해 흐를 수 있는 예상 고장 전류의 실효값의 제곱 곱하기 자동 차단을 위한 보호장치의 동작 시간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공식 어떻게 바꿀 수 있죠? 여기 전류의 제곱이죠? 전류의 제곱은 루트 밖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나오면서 제곱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식은 K분의 루트 T 곱하기 전류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과정을 보면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우선 K, 보호도체 절연, 기타 부위의 재질 및 초기 온도와 최종 온도에 따라 정해지는 계수, 159분의 루트 시간, 동작 시간이죠. 보호장치 동작 시간, 0.5초. 그래서 루트 0.5 곱하기, 여기 예상 고장 전류, 25kA 줬죠. 근데 식에서의 이 전류는 단위가 암페어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 식에 적용하는 암페어 단위로 환산해주면 25kA에 10의 3승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보호도체 단면적을 구하는 식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요것을 고학용 계산기에 차례차례 넣어서 계산을 하면 111.18mm 제곱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KS 전선 규격에서 111.18이라는 굵기는 없겠지요. 전선 규격은 1.5, 2.5, 4스퀘어 60, 16, 25, 35, 50, 70, 95? 요것보다 큰거 120이 있네요. 그래서 KS 규격이므로 120mm 제곱 선정. 요렇게 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거 보호도체 굵기 구하는 공식. 요거 암기에 두고 있어야겠죠? 이렇게 해서 2021년 제3회 전기기사 실기 1번부터 17번까지 풀어봤습니다. 문제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으면 반복적으로 적어 보시면서 영상도 같이 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꼭 반복적으로 적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적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저는 다음 전기기사 실기 해설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